솔직히 진짜 지치더라고 어저께. 네. 어저께 갑자기 단톡방에 저희 테이크오버 단톡방에 갑자기 아 빡치네 이러면서 아니야, 하다가 진짜 괜히 얼마 받는 거야. 나도 너무 힘들더라고. 아, 진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솔직히. 어저께 좀 진짜 기분이 별로였어. 아, 힘들어, 힘들어. 이거잖아. 이 박자잖아. 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박자예요, 그 박자예요. 오, 드디어 형. 이것만 이제 구성지게 조금 바꿔가지고 하면 루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아니, 어저께 막. 저글링 같은 거 엄청 하고 싶더라고. 네. 컨텐츠가 떨어져가지고 저글링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되게 어렵잖아, 솔직히.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 맞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뭔지도 모르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막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그거 갑자기 꽂혀가지고 또 그렇게 막 하는 거야, 지금처럼. 나의 연습 방법은 그런 연습 방법뿐이 없었어. 왜?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근데 이거는 조금 진짜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기는 해. 연습 좀 해, 이 X같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형님, 이렇게, 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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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무리 해줘야 돼요. 아니, 무슨 마무리야. 연습 좀 해, 이 X같더라. 아니, 나도 뭔가 누군가 이렇게 보고 배우거나 하고 싶거든?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 지금 이거는 그러면 형 누구 거 보고 배운 건데요?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에 막 이렇게 올라 떠돌아다니는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런 기술이구나 하니까는 뭐 똑같은 음악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네. 뭐 다른 음악들 가지고 이제 대충 뭐 어떻게 하면 되겠거니 싶으니까 갖다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없어.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일도 없어. 계획이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 근데 한국 DJ분들이 뭔가 컨텐츠를 많이 솔직히 만들지 않으니까 저도 약간 처음에 DJ를 배울 때 한국 분들의 DJ 컨텐츠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불모지긴 해요, 형. 진짜 뭐 한국어로 듣고 싶어도 한국어로 무슨 설명을 해주는지 디테일하게 듣고 싶어도 있어야 듣죠, 이게. 그러니까 뭐 기초 강좌 같은 건 좀 찾아보면 나오는데 심화 네. 과정은 없는 거. 심화 과정은 네 맞아요. 되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음지에 많이 갇혀 있어가지고. 네. 음지에 갇혀. 내가 약간 그거를 좀 개척하고 싶은데 나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개척하냐.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솔직히 진짜 지치더라고 어저께. 네. 어저께 갑자기 단톡방에 저희 테이크오버 단톡방에 갑자기 아 빡치네 이러면서. 아니야, 하다가 진짜 괜히 얼마 받는 거야. 나도 막 니들 생각하고 니들은 뭐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할 수 있지. 나는 내가 나중에 니들한테 알려주려면 내가 또 먼저 해야 되잖아.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좀 진짜 기분이 별로였어.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보고 배울 수가 없어. DJ를 배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독학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하시던 얘기 쭉. 아니 이게 이제 뭔가를 상대방이 궁금해하거나 뭐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네. 뭐 이상한 거만 하면 네. 그게 이제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강조를 하잖아. 그렇죠. 직감하죠. 그리고 약간 네. 네가 듣기에 이게 올바른 소리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약간 그 민망한 표정을 지음과 동시에 되게 막 뭐가 잘못된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을 짓는 애들도 있어. 아, 네. 그런 애들도 있어. 근데 그게 사실 듣기 우리가 불편하니까 불편하다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불편한 걸 모르는 게 더 불편해. 불편한 걸 모르는 게 더 불편하다고. 왜 몰라 그거를. 듣기에 이상하잖아. 그 네가 듣기에도 이상한데 남이 듣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모순 아니냐? 그렇죠. 불편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맞죠.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안 해요.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거든. 멋있는 거. 그 친구들은 멋있는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어? 지금 뭐 우리 한강 지나고 있으니까 뭐 웨이크보드나 뭐 수상스키 뭐 이런 거를 예로 들자면, 어? 아니 보드 신을 줄도 모르는 놈이 밖에 나가서 점프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어? 아 점프 멋있지. 그렇죠. 멋있잖아. 근데 아니 보트에 끌려가보지도 않은 놈이 점프할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고. 맞잖아. 맞죠 맞죠. 어 어차피 기본기가 안 되면 그 기술을 못 하는 건데. 그냥 그 기술 자체를 교정해 주길 원하는 것 같아. 저도 누구를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거야 정말. 걷지도 못하는 것이 날려고 하면 되냐고. 맞아요. 더 센 뺄셈이 안 되는데 사칭현상이 안 되는데 사칭현상이 지금 사칭현상이 안 되는데 무슨 방정식을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지? 그렇죠. 뭐 미적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사칭현상도 안 되는 놈이.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걸 한번 말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그렇지.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어차피 내가 안 보는 곳에서 또 할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소리가 빠르게 나야 되고 프로페셔널처럼 나야 돼. 그걸 원해. 대부분의 레슨생들은 그런 걸 원해. 형 같은 플로우, 형 같은 기술들을 막 쓰고 싶다. 뭐 진짜 지금 인터넷에서 흔하게 보던. 그렇죠 그렇죠. 운전 전문 학원이어서 그런지 정말 1차선에서 이렇게 갈 순 없어 진짜. 진짜 전문적으로. 아 정말 너무한다 정말. 운전 전문하고 1차선에서 시위 30km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저씨. 아 정말 너무하네 정말. 운전을 못하는데 1차선으로 저렇게 달리는 거야. 운전을 못하는데 1차선으로 저렇게 달리는 거야. 좋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좋다 형.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한다. 운전을 못하는데 왜 저렇게 다니냐고. 왜 운전면 학원 차를 갖고 다녀. 아 저기 기본이 중요하다고 야,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1차선으로 달리는 거는 불법이야. 1차선으로 저렇게 주행하는 건 저거 나쁜 거지. 저거 범죄야 범죄. 어? 아니 기본기도 안 된 사람이 지금 저 차를 가지고 갔다가 딴 사람을 가르칠 거 아니야. 문제가 되는 거죠 저거는. 아니 뭐 이거 문제가 되면 내가 블랙박스에 제보하겠습니다. 한문철변 선생님한테. 그게 아니라 이제 기본기를 무시하지 말자. 그 말을 너무 어렵게 푼 것 같긴 한데 사실 기본기가 제일 재미없어. 제일 재미없고 어? 제일 하기 싫고 좀 짜치고 근데 정말 기본기 가지고도 정말 멋있는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기본기라고 한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단 말이야. 어? 내가 뭐 달릴 줄 알고 걸을 줄 안다고 해서 바로 육상선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어? 베이비 그거 그냥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바로 2클릭 3클릭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이야. 내 얘기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본기를 좀 잘 갈고 닦자. 결국엔 이제 그런 말인 거지.